이 전당대회 하루 전까지도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국민의힘은 시끄러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급기야 강승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진상조사도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 측이 강승규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고 당원들에게 김 의원 지지 언급을 하는 녹취가 공개된 데에 대한 조치입니다. 안 의원은 이를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보고 강 수석에게 지휘 책임을 물은 겁니다. 지휘 책임을 가진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공수처에 고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 의원은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65조에 의하면 이 공무원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고 아니고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 의원과 공동대응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는 SNS에 김기현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대여투쟁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계속된 압박에도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내 선거의 경우 공직자 중립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행정관에 대한 진상 파악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수석도 논란 이후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